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가산타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저희 주변에서 아는 지인분 빨간 모닝 색깔 너무 이쁘죠. 이 차가 지금 입고가 됐어요. 왜 입고가 됐을까요? 해답을 알려드리고 제가 작업을 할게요. 자, 요 운전석 앞문짝 보세요. 요거 요게 뭘까요? 요거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는, 바깥에서 열 수 있는 외캐치라 그럽니다. 외캐치.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멀쩡하죠? 자, 문이 안 열려요. 아, 지금 요게 레버를 당겨주는 플라스틱이 지금 부러졌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당겨도 안 열려요. 그래서 보시면 키로수는 132,586km네요 자, 그럼 안 열리죠. 그래서 이건 안쪽에서 밖에 안 열립니다. 이렇게 안쪽 레캐치를 열면 이렇게 열리죠. 자, 연식은 2010년식 자, 요 작업 해드릴 겁니다. 요거. 자, 안 열리죠. 아무래도 안 열립니다. 천하장사와도 이건 안 열려요. 자, 하지만 노래하는 카센터는 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요 작업하는 거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앞문짝 안쪽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작업을 편리하게 해서 일단은 전동 드라이버로 피스는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빼놓은 상태인데 영상을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전기 불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렇게 자, 요거 빼기가 힘들어요. 아, 힘든 건 아니에요. 지금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들어서 빼고 나서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앞에 카바 띄어내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터트려 놨어요. 밑으로 쳐져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요 안쪽에 안쪽에 볼트로 잡혀 있어요. 자, 안쪽 내부 보시면 외캐치 모양이 나오죠. 자, 원인은 뭐냐, 지금 바깥에서 외캐치를 당기면 요게, 요 지금 제가 드라이버로 움직이는 거 여기 보시실까요? 여기가 금이 가갖고 부러졌죠. 원래는 여기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 이렇게 내려와서 도어록을 해제시켜주면 착착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요게 부러져서 외캐치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외캐치를 잡아주고 있는 게 보이죠? 지금 요거 외캐치 당기는 레버 다 분리했고요. 요쪽에 키하고 연결된 키를 열고 닫을 때 도어 오픈하고 잠금을 해주는 그 레버까지 다 분리를 하고, 보시면 이렇게 10mm 볼트로 두 개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한 개도 보면 또 여기 한 개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 두 개 풀리면 저 외캐치는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안쪽 내부에서 10mm 볼트 두 개 풀고 이렇게 당기면 이게 탁 분리가 돼요.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잘 보이시죠? 자, 부러진 부위 이게 확실히 보이시죠? 확실히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시 탈착하고 이렇게 뜯어봤는데요, 신품이 이렇게 왔어요. 신품 박스가 왔는데, 자, 한번 뜯어볼게요. 자, 아이고, 이런,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이거 색깔이 빨간색인데 지금 신품은 이렇게
무색으로 왔네요. 무색. 이거는 원래 난감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요친분들 말씀 좀 해주세요. 하지만 또 요런 방법은 완전 분해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또 원래 걸 완전 분해하고 신품에 카바만 이제 이 빨간색으로 해서 알맹이 위에 캐치 부분은 신품이 들어가면 또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한 손으로 찍으니까 영상이 좋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부품이 이 스프링, 요게 요 스프링이고요. 요 고무는 요 안쪽에 들어가는 고무 두 개까지 나옵니다. 요렇게 요거. 레바 제껴주는 그 핀까지 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게 아마 신품 보면 요렇게 분리를 할수 있어요. 요렇게. 자, 요것만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요렇게. 자, 망가진 거는 요게 부러졌죠. 요게 지금 요 부위가 부러졌기 때문에 요거는 신품이라도 도색이 안 돼서 이렇게 던져버리고요. 자, 요거를 레바 크롬 도금되어 있어요. 이쁘게. 요거하고 요거 지금 요거만 교환할 겁니다. 그래서 신품을 해서 다시 조립해서 다시 올릴게요. 아, 요거 분해 조립하는 거좀 시간이 걸릴 텐데 한번 올려 볼게요. 근데 이게 한쪽에 고정시켜서 하는 거라 영상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땜 빠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자, 이렇게 똑 떨어졌죠. 똑 부러진 게 표시가 나죠. 이렇게. 자, 요거는 이렇게 싹 빼고, 요거는 싹, 부품은 이렇게 제가 바닥에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자, 모양이네. 요것도 좀 다시 새로운 맛이, 새 것처럼 맛이 나야 되니까, 이렇게 먼지 조금 낀 거를 한번 제가 닦아주고요. 원래는 요 키,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홈이 있어서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빼고 끼고, 빼고 끼고, 이렇게. 이렇게 있죠. 아까 그요 고무 요건. 자, 신품이 딸려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이렇게 같이 바꿔주는 게 낫겠죠. 자, 이 안쪽에도 한번더 여기는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갑은 깨끗한 거 꼈어요. 새 걸로. 그래서 다시 요거.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닦아서 올리면 아무래도 차주분은 더 좋아하겠죠. 이렇게. 자, 이제 맨손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아까 그 고무지 끼는 거죠. 이렇게. 요 레바 당겼을 때 약간의 공간이 있으라고 손이 잘 들어가라고 고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품으로.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게 부러진 거죠. 요게. 요것도 금이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원래는 요게 이제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역순으로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됩니다. 역순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센터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센터 먼저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거 여기 센터 보이시나요? 여기 하고
매캐치하고 이렇게 맞아야 돼. 자. 아, 혼자서 찍으려니까 영상이 썩 좋진 않아요, 지금. 그래도 한번 알고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조립하는 것까지. 굳이 제가 조립은 하는 것까지는 안 보여줘도 되는데. 센터가 안 맞으면 이게 안 돼요. 자, 끝에 센터가 잘안 맞죠, 이렇게. 오늘 조립해가지고 다시 제가 올릴게요. 자, 이렇게 센터 맞춰서 여기는 안 빠지게 여기 끝에를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요거까지는 제가 작업을 했어요. 센터 맞춰놓고. 자, 요 스프링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요게 당겼을 때, 자, 이렇게 요 원리로 여기 밑으로 내려가죠. 자, 새거 신품 이렇게 됐죠. 자, 마지막 요거 핀까지 이렇게 걸어주면, 아, 외캐치는 이제 신품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났어요. 보이시죠? 이뻐요, 색깔이. 자, 요거 이제 조립할 겁니다. 아, 이제 이렇게 빨갛게 외캐치가 신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한 손으로 잡고 찍으려니까 오른발로 또 이게 지지하고 쉽지가 않아요, 지금. 쉽지가 않아서 제대로 찍을 수가 없네. 요렇게 일단은 살짝만 가조립하는 상태입니다. 자, 요렇게 100% 완전히 속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이거 안쪽에서 이제 조립하는 거, 10mm볼트 두 개 조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세건 조이면 플라스틱이라 뒤쪽이가 부러집니다. 자, 오른쪽과 한 개 10mm 볼트 조였고요. 이제 요 킥박스 쪽에 거 잘 안 보여요. 여기는 이제. 자, 이렇게 두 개 조립했죠. 그 다음에 키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여기, 요거 잘 안 보여요. 저도 겨우 보여. 노랗게 저 키가. 자, 딱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아우, 저 노란색 요거. 키 잡아주는. 뭐 이제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작업은 다 끝났어요. 자, 한번 바깥에서 당겨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이나 보세요. 자, 이렇게 문을 열 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눌러주죠. 레버를 눌러주면서 도어록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 이제 속 안에 안쪽 커버 부착하면 작업은 끝납니다. 운서 문짝 내부 카바도 이렇게 다 부착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피스를 박아야 되죠. 피스. 어이구, 여기 일자 드래버 딸려 나오네요. 한 손으로 하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피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오시면 여기도 있고. 이렇게. 피스가. 자.
여기 가운데 손잡이, 안쪽에 손잡이 있는데도 또 있죠. 이렇게 이렇게 아직 보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어요. 옆에 이렇게 고정 볼트들이, 고정 피스죠. 피스, 고정 피스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나 있고 여기 피스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저 위에도 하나 있어요. 위에 한 개 마지막으로 조이면 피스는 다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고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완료됐네요. 자, 이쪽에 또 피스 구멍을 플라스틱 커버로, 이렇게 동그란 커버가 조그만 게 있어요. 이걸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작업은 끝났어요. 자, 바깥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죠. 자, 요 작업, 어떻게 혼자서 또 찍으면서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이면에 있습니다. 우리 유치님들 보여주려고. 아, 손도 보면 이렇게 끈끈이가, 내부 안에, 문짝 안에 이렇게 끈끈이로, 비닐 커버를 해놨는데 끈끈이가 제 손에 다 붙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클리너로 닦아주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간 모닝 운전석 외캐치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우리 카젠다 앞에 전경으로 해서 번호판은 제가 가렸어요.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우리 찾아보는 데인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